나는 멘토입니다.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존칭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성 역할을 고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남녀에 대한 고정 언어와 편견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토닥여주고 기다려주고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갖겠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 가치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나는 피부색, 출신국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인생 나눔을 실현하고 계신 멘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유학기제 대상 모두를 위한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멘토링 이야기로 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밥상 프로그램에 대해 먼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자유학기제 청소년이고 단계는 3단계 중 기초 단계인 처음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영역은 5가지 입문 가치 중 구현 목표인 행복에서 즐거움에 해당되고요. 난이도는 총 5점에서 3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의 의미를 재해석해보고 밥상을 기획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법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15명에서 20명의 인원이 3개에서 4개 정도의 모둠으로 나누어 약 60분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치는 행복이고 원리는 기획하기, 그리고 매개 활동은 기타 활동에 해당됩니다. 준비 물품으로는 전지, 색연필, 사인펜, 색볼펜, 털실, 반짝이 풀, 색종이, 그리고 여러 장식물, 풀, 가위, 칼을 준비해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멘토들도 모둠 활동에 참여하여 모두를 위한 밥상을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멘토는 식구라는 한자를 풀이해 주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소중한 사람 떠올리기 단계에서 멘티들은 서너 개의 모둠으로 나눠 앉아 자신이 생각하는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보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며 그 사람에게 차려주고 싶은 음식을 생각해본 후 모둠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세 번째, 밥상 기획하기를 통해 마침내 모둠원들은 모두의 소중한 사람을 위한 밥상을 기획해보는데요. 전지의 모둠원 수대로 밥과 국,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위한 음식 한 가지씩을 다양한 재료로 표현하도록 합니다. 이때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입체감 있게 밥상을 만들 수 있게 하고 또한 인터넷에서 예시를 보여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밥상 구경하기 단계에서 멘티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서로의 밥상을 구경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발표하기를 통해 모둠별로 만든 모두를 위한 밥상을 발표해보는데요. 소중한 사람들 위한 밥상을 준비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합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기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시간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소중한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합니다. 네, 이렇게 모두를 위한 밥상이란 프로그램은 다 함께 밥상을 기획하고 재밌게 꾸며보면서 식사 대접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 드라마에서 멘토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주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멘토링은 모두를 위한 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고 누리멘토 선생님과 함께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미술학원에서 좀 가져왔어요.
어머, 역시 미수 선생님이라 다르시네요. 선생님 덕분에 이번 멘토링은 훨씬 풍성해질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맛있는 밥상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어머, 네, 선생님, 이거 다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책들이에요? 네. 멘트들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선뜻 어떤 요리로 밥상을 차릴까 생각이 잘 안 날지도 모를 것 같아서요. 역시 선생님 배려심 짱이세요. 고마워요. 이번 멘토링은 왠지 느낌이 더 좋았어요. 요리와 상차림의 일각에 있는 저와 미술 선생님과의 요리 멘토와의 합작이니 얼마나 근사한 밥상이 탄생될까 기대가 무척 컸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족이라고 말하는 식구에 대한 본래의 뜻을 아세요? 이렇게 식구를 한자로 쓰면 밥식자와 입구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밥을 함께 먹는 것을 매우 중시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두를 위한 밥상 프로그램을 함께 할 거예요. 각자 소중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만을 위한 밥상을 차려보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중학교 입학했을 때 모든 게 다 어색하고 힘들었었는데 담임선생님께서 언제나 다정하게 대해주시면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와, 정말 고마운 분이네. 그럼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요? 아, 저는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요리가 떡볶이. 에이, 선생님께 대접하는 요리면 좀 더 맛있는 요리가 어떨까? 응? 여기 떡갈비도 괜찮고 갈비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 떡볶이를 대접해드리고 싶으면 이런 궁중 떡볶이는 어때요? 선생님께 분식집 떡볶이를 대접하는 건 조금 예의가 아니겠죠? 제가 어른들께 식사 대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요. 아, 그 떡볶이 떡은 우리 이 수수깡으로 만들어보고 간장에 까만 색깔 섞어서 그리고 떡볶이 소스는 우리 팬으로 색깔 한번 칠해볼까? 어때? 종이공예 방식으로 만들어볼까 했는데 음식을 망쳐버렸어요. 궁중떡볶이를 먹어본 적도 없고 수수깡이랑 물감을 사용할 줄도 몰라서. 아, 우리 친구가 아직 그 궁중떡볶이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아직 근데 멘티들이 프로그램을 즐기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는데 멘티들은 왜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우려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걸까요? 드라마 잘 보셨나요? 극중의 멘토는 모두를 위한 밥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멘토는 멘티가 잘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따라주길 바랐지만 멘티는 그만 음식 표현하기를 포기해버리고 말았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멘토는 멘티들이 기획하는 밥상이 누구를 위한 밥상인지 잊은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길잡이가 되는 도움과 지나친 간섭의 차이를 혼동한 것은 아닐까요? 자, 여기 효과적인 변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두를 위한 밥상은 밥상 예절이나 음식 차리는 예절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밥 먹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 밥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하고 싶은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과정이 더 중요한 프로그램인 것이죠. 따라서 밥상 예절이나 상차림 예절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멘티들이 마음껏 상상하며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완벽한 밥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멘티들이 소중한 사람을 위해 음식을 대접했다는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활동한 멘토 김태훈입니다. 자유학기제와 창원보호관찰소를 멘토링을 마쳤습니다. 실제로 중학생들 그러면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조금 거칠다, 말을 안 듣는다 이러한 평가들이 있는데 뭐 그냥 아이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가르친다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해보자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좀 튀려고 나서는 친구들이 있고 소극적으로 빠지려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가 나와서 앞에서 시연을 할 때 뭐 야유를 한다든지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냥 아이들과 한 게 미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 이거는 너희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약속된 행동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지키자.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서 한 친구가 시연을 할 때 야유 섞인 반응이 있을 때는 야유를 가장 많이 하는 친구를 나오게 해서 그 진행을 시키면서 그런 방법들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가장 보람됐던 순간은 마산 동중학교 마지막 수업 시간에 수업을 마치고 나서 그동안의 멘토링 과정에 있어서 멘토님들이나 혹은 그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하는 시간을 주었을 때 한 친구가 일어나서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감이 많이 없었다. 그리고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번 멘토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많은 좋은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원보호관찰소에서도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이 보통 때는 다 집으로 일찍들 돌아가는 상황인데 끝까지 남아서 저희들이 돌아서고 차가 출발할 때까지도 차에 뛰어오면서 손을 흔들고 악수를 하자면서 손을 잡았을 때가 가장 보람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를 위한 밥상 프로그램과 그것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주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모두를 위한 밥상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요. 적절히 활용하셔서 더욱 즐겁고 보람있는 멘토링이 되시길 바랍니다. 20원의 지혜는 역시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공유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향기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의 가치를 배워보는 프로그램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 프로그램을 몇 개 소개하면 시장의 가면이란 놀이는 모두가 한마디씩 하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밝게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어서 오세요는 서로를 손님으로 모시는 놀이를 하며 멘티들이 금방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